유학에서 말하는 학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유학자들은 유학을 왜 학문이라고 불렀습니까? 유학이 지향하는 학문의 목표는 올바른 삶입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유학에서는 인간의 삶에 도가 있으며 이 도를 알고 그에 따라 사는 삶을 참된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과학을 기반으로 한 현대 학문이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한 학문인데 반하여 유학은 도를 중심으로 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정신으로 도를 지향한 학문을 한 결과 30살에 삶이 향립되고 마흔에 미혹되지 않고 시인의 천명을 알고 예수님의 귀가 순하게 되고 70살이 되었을 때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를 의지않게 되었습니다. 학문의 축적과 함께 삶의 질적인 수준을 끌어올린 것이 공자의 학문이며 학문을 통한 인간의 질적인 변화가 유학이 추구하는 학문의 정신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대적인 학문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마 제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의식이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이제 퇴계를 연구하면서 퇴계의 문제의식도 역시 이제 유학의 문제의식의 철저한 분위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퇴계를 통해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계하면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발이 기수지 기발이 니성지 이가 바라면 기가 따른다 기가 바라면 이가 탄다 라고 하여 이와 기가 함께 번갈아 가며 바란다는 것입니다. 퇴계의 경우 이는 바로 인간의 일상적인 도리이며 근원적으로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자 하늘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서 인간의 정감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사상사를 바꿀 중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퇴계가 평생에 걸쳐 가장 고민한 문제가 리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학문은 입법을 탐구합니다. 물리학은 물질의 입법을 탐구하고 화학은 화학의 법칙을 입법을 탐구하고 기계공학은 기계의 입법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입법은 대체로 대상적 사물의 법칙을 궁구하는데 퇴계가 고민하는 리는 대상적 사물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말할 때 도리에 속하는 리입니다. 퇴계는 바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할 때의 마땅함의 현상과 근원을 통찰하게 알고자 했습니다. 퇴계가 아주 아끼는 거리 고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군자의 학문은 자아완성을 위할 따름이다. 자아완성이란 장경부, 장식이 말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산, 무성한 숲 속에 한떨기 난초가 꽃을 피워 종일 거룩한 향기를 풍기지만 난초 스스로는 향기를 내는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자가 자아완성을 위해 공부하는 뜻과 꼭 들어맞는다고 해서 소위 유학에서 얘기하는 위기지학, 자기완성의 학문을 자기 자신의 어떤 학문으로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자기 완성의 학문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성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 현대 과학이 이제 대상 세계에 대한 인식을 목표로 한다면 유학은 자기 완성의 학문을 지향하는 성인됨의 학문,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성인되기 위한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학문과의 어떤 대척점에 있고 아마 대척점에 있다는 의미에서 또 한편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유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용에서는 진실무망한 성을 통하여 성인의 덕을 설명합니다. 성은 중용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저자는 성이 자연의 도이며 동시에 성인의 도이고 도라고 말함으로써 성인의 도는 자연의 도와 일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힘쓰지 않고도
중도를 얻고 생각하지 않고도 도를 얻는다. 자연스럽게 도를 행하니 성이다라고 하여 저절로 중도를 행하고 저절로 진리를 실천하는 세계가 자연의 세계이며 성인은 학문을 통하여 그와 같은 자연의 세계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진리를 실현하는 진실한 자연, 이것이 자연의 성으로 유학의 대전제이며 어쩌면 동아시아 철학의 대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이란 도가 내면에서 쌓이고 충실해져서 외면으로 광희가 드러나는 대인의 단계를 넘어 인격의 질적 변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도가 내면에 축적되어 도와 하나가 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인의 문제는 도를 얼마나 잘 아는가, 도를 얼마나 잘 실천하는가라는 문제로 결정됩니다. 바로 이러한 그 유학 정신을 이어받아서 태계가 말년에 지은 작품인 이제 성악십도인 것입니다. 제1도가 태극도입니다. 태극도는 바로 성리학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1도, 2도,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태극도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5층으로 그렸지만은 편의상 5층을 그린 것이고 실제로는 제일 위에 나오는 태극도라고 하는 원 위에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5층으로 나눈 것은 편의상 나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원을 한번 세어보시면은 아마 원이 13개가 있습니다. 아마 왜이 성악에서는 진리를 표현할 때 이렇게 원으로 그렸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행거가 그렸다는 서명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 역시 바로 성악의 존재론에 속하는 인간은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아서 인간과 모든 생명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학의 목차를 도식화한 바로 소학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입교, 명륜, 경신,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윤리를 밝히고 자기 몸을 공경하고 이것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도는 바로 대학에 나오는 경문일장, 명명덕신민, 지어지선, 소위 삼강령 팔조목을 도표로 한 것이 이제 대학도입니다. 퇴계는 바로 이제 요 10개의 그림을 그리고 10개에 대한 그림에 대한 설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자신의 설명, 또한 선현들의 설을 이용한 설명을 통해서 성악십도를 이제 완성하였습니다. 퇴계는 십도를 두 개의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론적 측면으로 제1도에서 제5도까지와 제6도에서 제10도까지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5도에 대해서 이상 5도는 천도에 근본하고 있지만 목적은 인륜을 밝혀 덕업을 힘쓰게 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5그림에 대해서는 이상 5그림은 심성에 근원하고 있지만 요점은 일상생활에서 힘을 써서 경외하는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바로 이두 설명이 이제 바로 이론적 측면에서 퇴계가 그 성악십도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실천 학문의 측면으로 제3도와 제4도를 축으로 삼아 앞의 제1,2도와 제50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개 위두 그림은 단서를 찾아 확충하고 한의 도를 체득하여 도를 다하는 극치의 곳으로서 소학과 대학의 표준과 본원이 되고 아래 여섯 그림은 명선, 성신, 숭덕, 광업을 힘쓰는 곳으로서 소학과 대학의
전지와 사공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도의 순서는 이론적 구조의 측면과 학문적 구조의 측면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편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계는 하늘과 인간의 삶과의 관계,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삶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1도에서 제5도의 구조와 제6도에서 제10도의 구조라는 두 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학과 대학을 학문의 축으로 삼고 그 앞에는 존재론적 근거가 되는 두 도를 배치하고 뒤에는 소학대학의 공부를 직접 할 수 있는 현장으로서 여섯 개의 도를 배치했습니다. 모든 것을 대상화하여 인식하는 과학과 자기완성의 학문인 성악이 얼마나 다른 학문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퇴계는 성악 10도에서 성인됨의 학문을 실천 학문적 방법인 성학과 자신의 마음에서 직접 바로 공부하는 심학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천 학문적 방법이라는 성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도는 실천 학문적 측면에서 보면 제3도와 제4도가 10도의 중심축이 됩니다. 제3도인 수학의 공부는 어릴 때의 학습으로 아직 학문이란 이름을 붙이지는 힘듭니다. 실천학문적 방법은 대학의 3강령과 8조목 가운데서 8조목을 중심으로 8조목 가운데서도 경물체지와 성의정심 수신이 주가됩니다. 경물체지는 지선의 인식 공부이며 성의정심 수신은 지선의 실천 공부입니다. 제1도와 제2도에서 공부의 근원과 목표를 얻고 제5도와 제10도까지를 통하여 지선에 대한 인식 공부와 실천 공부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악에서는 가정과 국가와 천하를 다스리는 것도 자신이 성악을 통하여 내면에 얻은 덕성을 사회적으로 확대하여 실천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선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며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덕성을 딸까 넓히는 것은 삶의 시종을 일관하는 학문이 됩니다. 생각과 실천, 생각과 배움 이 두 가지를 성악의 기본 박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보다 앞선 시대 사람들, 많은 현자들의 삶을 보고 끊임없이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실천하면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성악입니다. 대학의 경물취지와 성의정심 수신이 지행병진의 학문이며 중용에서 말하는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다섯 가지 역시 퇴계가 말하는 지행병진의 실천 학문입니다. 심학적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악 10도 제6, 제7, 제8도는 모두 마음에 관한 그림과 설명으로서 성악의 심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6도인 심통성정도는 인간의 마음을 성과 정이라는 양면으로 이해하고 성정의 온전한 실현으로 성인이 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완성이란 곧 마음의 완성이며 마음의 완성이란 마음의 양면인 체와 용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용에서는 중은 천하의 대본이며 화는 천하의 달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마음의 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화를 극진하게 하면 천지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만물이 잘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중용의 가르침을 퇴계는 심학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학의 방법이 독서를 통하여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의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는 방법이 실천적 학문 방법이라면 심학적 방법은 자신의 마음에서 바로 성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의 방법은 불교의 교종에 비슷하고 후자의 방법은 선종에 비슷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경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계는 주의가 경의 중요성과 방법을 설명한 대학 홍문의 글을 소학도와 대학도에 걸쳐 인용하고
자신의 성악 10도도 경을 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태계의 경에 대한 강조는 선전들의 경에 대한 강조를 이어받고 종합하면서 한편 그 이상의 설명과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경으로 마음의 주인을 삼고 경으로 천리를 함양하여 동정이 일관되고 내외가 합일이 되면 성인이 되는 길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성악은 본성의 온전한 실현입니다. 본성의 온전한 실현은 마음의 체용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며 경은 마음을 삶의 주인이 되도록 회복하는 공부입니다. 경을 통하여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면 인간은 동정의 삶을 통하여 마음의 체용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온전한 본성을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경을 통한 실천적인 삶의 완성, 그것이 바로 성인됨의 삶이자 성인됨의 학문입니다. 퇴계는 성악 10도를 통하여 인간의 인격이 완성되는 길을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로는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알기도 쉽지 않고 실천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진리의 세계입니다. 현대는 더욱 심합니다. 세계는 기계 문명의 극치에서 자본과 물질이 지배하고 그런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며 욕망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상적 인식의 특성을 지닌 과학은 대상화되지 않는 마음의 세계, 가치의 세계, 도의 세계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성악으로서의 유학은 당분간 험난한 길이 예상되지만 그러나 결국 진리는 드러날 것입니다.